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전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권희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도 엄청 반가운 거 아니에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뵙잖아요. 우리가 처음 같이 일한 게 언제였죠? 꽤 됐죠? 10년 됐나? 2013년 WCG 쿤산에서. 이야, WCG가. 네, e스포츠를 또 함께 즐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LCK도 같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LCK.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e스포츠랑 이렇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너무 좋네요. 명예전당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고인물. 예. 자, 오늘 이 시간은 2022년 한 해 동안 e스포츠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선수들과 e스포츠 역사의 길이 남을 선수들 그리고 종목사와 회원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e스포츠의 역사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그만큼 이곳 명예의 전당에는 수많은 선수들의 얼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헌액식을 전해드린 후 더 많은 선수들이 명예의 전당의 이름과 기록을 올리게 되겠죠? 네, 지금도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선수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네, 몇백 명이어서. 네. 그런데 프로게이머만 되면 딱 이곳에 헌액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래요. 정말 그야말로 활약하는 종목에서 최전성기를 누렸던 선수들만이 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명예전당이라고 표현하는 거겠죠. 네. 명예전당 선수들이 직접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본인 얼굴 있는지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못 찾는 선수들, 실망하고 가는 선수들 많아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현미 캐스터님은 찾으셨나요? 저기 있으시잖아요. 정말 크게 또 위치에 계시는데 그만큼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후로 그 얼굴 찾는 게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헌액되는 선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과연 몇 명의 선수들이 2022 명예전당 헌액식을 통해 사라지지 않을 별이 될지 헌액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어로즈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겠는데요. 히어로즈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히어로즈는 e스포츠 종목 선정기관의 전문 일반 종목의 대회 중 경력 인정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채택한 대회를 기준으로 국제대회 준우승 이상, 국내 프로대회 3회 이상 우승,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100승 이상, LCK 1000킬 이상 혹은 2000 어시스트 이상 중 한 개의 조건을 충족한 선수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선정 종목이 12 종목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하스스톤이 추가되어 총 14개 종목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더 많은 선수들에게 히어로즈 등재 기회가 주어지겠네요. 그렇겠죠. e스포츠 역사가 오래된 만큼 종목의 수도 당연히 늘어나고 선수들의 숫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히어로즈에 등재된 선수는 총 216명입니다. 와, 정말 많네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치러졌던 대회를 대상으로 선수를 선정했는데요. 네. 올해는 무려 19명이나 되는 선수가 새롭게 히어로즈에 등재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들이 영광스러운 얼굴 명예전당 히어로즈에 헌액됐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그 오브 레전드의 히어로즈들입니다. 2022 LOA 월드 챔피언십의 우승을 이끌었던 제카 김건우 선수, 표식 홍창현 선수, 킹겐 황성훈 선수가 히어로즈에 이름을 올렸고요. 같은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오너 문현준 선수, 구마유시 이민영 선수, 제우스 최우재 선수, 캐리아 류민석 선수가 히어로즈에 올랐습니다. 특히 캐리아 류민석 선수는 LCK 2000 어시스트라는 개인 지표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김정민 선수가 LCK 2000 어시스트를 달성했고요. 라스칼 김광희 선수와 에이민 김하람 선수가 LCK 1000킬을 달성해 새롭게 히어로즈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선수가 히어로즈에 등재되면서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에선 총 73명의 선수가 히어로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가 우승과 준우승을 나란히 차지하면서 다른 해보다 많은 선수들이 히어로즈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헌액식에도 이번 헌액식만큼 많은 선수들이 등재되길 바라고요. 선수들의 헌액 소감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2022년 e스포츠 명예전당 히어로즈에 선정되어서 엄청 뿌듯하고 영광스럽고 많이 기쁘고요. 올해에도 작년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내서 올해도 이 상 받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탑 킹겐 황성훈입니다. 2022년 명예전당 히어로즈에 선정돼서 이 상패를 받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좀 성과를 얻은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고 2023년도 저희 하나생명 e스포츠 가족들이랑 열심히 해서 꼭 큰 성과 내서 더 좋은 상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라이프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2022년 명예전당 히어로즈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캠페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이제 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도 생기고 이번 연도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상들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RX 탑라이너 라스칼 김광희입니다. 이번에 e스포츠 명예전당 히어로즈로 선정되었는데요. 제가 이 명예전당 히어로즈에 선정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 소속 원딜 에이맨 김하나입니다. 이번에 명예전당 히어로즈에 선정되게 되었는데 저에게 이런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빛나는 선수가 돼서 상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카트라이더 히어로즈 헌액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카트라이더에선 배성빈 선수, 정승하 선수가 히어로즈에 새롭게 헌액되면서 카트라이더 부문에선 총 13명의 선수가 히어로즈에 등재되었습니다. 배성빈, 정승하 선수는 특히 팀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헌액식에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종목으로 이제 종목이 바뀌죠. 헌액식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선수들의 헌액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동프릭스 카트라이더 팀 배성빈입니다. 카트라이더 종목으로 3회 이상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히어로즈를 수상하게 됐는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종목은 바뀌지만 거기서도 좋은 상들 모두 다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 샌드박스 카트라이더 팀 소속 정승아입니다. 이렇게 히어로즈라는 상을 수상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이라는 게 많은 노력과 결실을 통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저희 카트판에서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인데 작년에 저희 박현수 선수가 받는 걸 보고 저도 그걸 목표로 삼았었는데 이렇게 받게 되어서 매우 뜻깊고 이 상을 받은 많은 선배님들이 계실 텐데 그 선배님들이 이 e스포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남들에 비해서 좀 더 편하게 이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후배들을 위해서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할 거고 좀 더 편하게 길을 걸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해준 제 주변의 많은 좋은 분을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피파 온라인 4입니다. 피파 2000부터 시작된 피파 시리즈를 통틀어서 총 10명의 선수가 헌액되었는데요. 2018 헌액식 이후 오랜만에 피파 종목에서 헌액자가 등장했습니다. 그 영광의 얼굴은 누구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피파 온라인 4에서는 곽준혁 선수 그리고 정성민 선수가 새롭게 헌액되면서 총 12명의 선수가 히어로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등재된 곽준혁, 정성민 선수는 2022년에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인데요. 특히 곽준혁 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피파 온라인 4 국가대표 후보 선수로 선발된 만큼 멋진 활약을 기대하면서 선수들의 헌액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파 프로게이머 곽준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번에 명예전당 히어로즈 부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다른 부문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피파 온라인 4 e스포츠 명예전당에 뽑히게 된 광동 프릭스 소속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캐스파에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런 패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좋은 활약을 했었고 이제 이번 연도도 좋은 활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말 뜻깊은 활약을 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 다시 한번 캐스파 그리고 광동 프릭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하스스톤입니다. 하스스톤은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종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늦은 것도 같습니다만 진작에 됐으면 더 좋았겠죠. 네, 네. 새로 선정된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과연 어떤 선수가 하스스톤의 첫 번째 히어로즈가 됐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헌액식부터 추가된 종목인 하스스톤에선 하스스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수 선수가 헌액되었습니다. 아시아 최초 전설 등급 달성으로 두각을 나타낸 김정수 선수는 2014 WEC 준우승, 2015 하스스톤 마스터즈 코리아 시즌2 우승 등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네, 김정수 선수 하스스톤 종목의 첫 헌액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히어로즈 등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도 김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스스톤 종목 최초로 히어로즈에 선정되게 돼서 정말 기쁜데요. 앞으로도 하스스톤이라는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하스스톤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종목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2022 헌액식에서는 국제대회 1회 준우승 이상 경력 선수만 히어로즈에 등재하는 것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요. 그 기준을 충족한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선 2021 PMGC 리그 이스트 우승을 차지한 4명의 선수들, 준희 김경준 선수, 포레스트 김양우 선수, 파비안 박상철 선수, 그리고 썽 이성근 선수가 나란히 히어로즈에 등재됐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아시안게임에서도 좋은 활약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제가 이번에 히어로즈 부문에 선정돼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 한해도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플러스 기아 꼭지 모바일 팀의 파비안입니다. 저는 디플러스 기아 꼭지 모바일 팀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저희를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에 선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롤 단원기아 멤버 성입니다. 이번에 제가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히어로즈 부문에서 헌액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비록 선수는 아니지만 저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계속해서 스타즈에 관한 헌액을 이어가겠습니다. 스타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스타즈 선정 기준은 종목 선정 기관에서 정한 종목에서 활동한 선수 중 2022년 종합, 국제,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를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3배수 후보 의결을 거친 후 2022년 1월 6일부터 16일까지 열흘 동안 온라인 팬투표를 거쳐 상위 6명의 선수를 스타즈로 선정했습니다. 곧 e스포츠 선수들의 인기 투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어떤 선수들이 2022년 e스포츠 팬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표들을 신다. 대구까지 오고 있고요. 왔다. 아니 개요. 그리고 또 어떤 후반에 제 완전히 분을 뽑습니다. 또 맞았다. 다음 기회 버립니다.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에 올랐던 선수들이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준 데프트 김혁규 선수를 비롯해 캐리아 류민석 선수, 오너 문현준 선수, 구마유시 이민영 선수, 페이커 이상혁 선수, 그리고 제우스 최우재 선수가 2022 스타즈에 선택되었습니다. 네, 스타즈 6명의 선수가 이렇게 한 종목으로만 꽉 채워진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히어로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CK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스타즈에 헌액된 6명의 선수들 모두에게 축하 말씀을 전하고요. 수상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디플러스 기아의 데프트 김혁규입니다. 일단 22년도 명예전당 스타즈에 선정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1 캐리어입니다. 이렇게 제가 e스포츠 스타즈 명예전당에 오르게 됐다고 해서 상을 받게 됐는데 2022년에 되게 많은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올해도 꼭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1의 오너 문현준
입니다. 이번 2020 이제 e스포츠 명예전당 스타즈에 제가 선정이 됐다고 들어가지고 굉장히 놀랍고 이제 또 굉장히 한편으로 또 기뻐서 2023년도 이런 상이 있다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1 구멜시 이민영입니다. 2022년 스타즈 명예전당에 제 이름이 올라갔다는데 참 출세했다고 느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T1 페이커입니다. 오늘 이렇게 e스포츠 명예전당 스타즈로 뽑혀서 상에 갖게 됐는데 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런 것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이런 상 많이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렇게 2022년 e스포츠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뿌듯하고 네, 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네, 정말 영광이고요. 올해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이어서 아너스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또 아너스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습니까? 네, 아너스는 히어로즈에 선정된 216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e스포츠 전문 기자단, 전시관에 전시 중인 종목의 게임사, 구단 사무국, 종목별 전문 방송인, 게임 및 e스포츠 전문 방송국,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표인단이 참여합니다. 히어로즈 중 경력 5년 이상 및 선수 은퇴 발표 이후 1년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아너스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후보자가 된 사람들에게 은퇴 지속 의사를 확인하고요. 투표인단의 투표에서 70% 이상의 찬성을 득표한 사람을 아너스 헌액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아너스들은 이렇게 명예전당 한켠에 전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너스에 헌액된 선수가 몇 명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몇 명이죠? 몇 명?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두 명의 선수가 아너스의 이름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헌액되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아너스 부문에 등재된 선수는 고릴라 강범현 선수, 뱅 배준식 선수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너스에 헌액된 선수 두 분을 모셔서 특별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저야 뭐 업무상도 잘 알긴 하는데 또 오랜만에 팬분이 또 그 얼굴 뵐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릴라 강범현이고요. 지금은 현재 LCK 디플러스 기아 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팀 코치. 네, 뱅 선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리그 레전드 전 프로게이머 뱅 배준식입니다. 현재는 이제 T1 소속으로 스트리밍 간혹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사실 이제 소개하실 때도 뱅 선수도 이게 사실 저희는 더 익숙한데 이제는 뭐 전 프로게이머라고 하고 코치라고 네. 하니까 되게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요즘 맨날 보는데 전이 앞에 붙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일단은 아너스의 헌액이 되셨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메일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들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사실은 이게 뱅 선수랑 같이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뱅 선수랑 이제 같이 이렇게 아너스에 됐다는 걸 딱 듣자마자 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개인적으로 나름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뱅 선수는 제가 사실 히어로즈 헌액됐을 때 네. 한번 왔었어서 아 내가 프로 게이머 하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몇 번 있는데 그때 또 히어로즈일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아너스에 또 헌액 되면서 너무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정말 영광스럽고 네.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너스는 진짜 빡센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 종목 합쳐서 13명인데 저희가 히어로즈가 216명이 계시거든요. 네. 그 중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참 제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헌액돼도 되는 걸까라는 그게 좀 더 근데 좀 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다 네. 그런 네, 좀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이라면 모든 e스포츠 팬분들이 인정하실 만한 네. 진짜 레전드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죠. 두 분은 어떤 선수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저를 기억했을 때는 그냥 좀 되게 그 팀을 위해서 좀 헌신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기억이 나는데 또 팬분들이 기억하시기에는 또 정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저 스스로는 제가 저를 기억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팀을 우선으로 하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그걸 제 좀 가장 우선순위로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했던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팀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성적이라던가 좀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기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팀 우리한 선수. 중요하죠. 멋집니다. 네. 아니 옆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려서 또 워낙에 우리가 먼저 시킬걸. 아나스에 들어오려면. 근데 솔직히 고릴라 강범현은 솔직히 희생한 게 느껴져요, 솔직히. 아, 네, 진짜.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느껴져. 그렇게 살았어요, 강범현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후회스러웠던 건 그거였어요. 내가 좀 더 이기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아, 오히려. 네, 오히려 좀 이기적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백 선수가 말씀하신 것도 동감이 많이 가는 게 이제 항상 이제 늘 만났거든요. 늘 만났거든요. 진짜 그냥 어딜 가든 만났어요. 네. 만나가지고 다 만났어요. 네, 다 만났는데 진짜 서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고생했던 시기를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시기를 좀 행복했었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LCK의 최전성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네. 그 시기를 함께했던 만들어갔던 두 분과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있기까지 뜨거운 응원 아끼지 않았던 팬들께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릴라. 네, 제가 뭐 선수뿐만 아니라 해설도 했었고 지금은 코치라고 있고 뭐 진짜 e스포츠에서 올라운더라고 지금 불릴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아,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이 선수 진짜 대단한 선수였다, 이 사람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어느 자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잘하니까 네. 올라운더는 좋죠. 아, 오늘 일단 너무 영광스럽고 사실 감사하고 또 아너스에 먼저 헌액 되신 많은 선배들 또 같이 활동했었던 선수들 이름에 어떤 이 아너스라는 좀 명예로운 자리에 좀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겠고요. 또 사실 제가 이 자리까지 뭐 오기까지 사실 저 스스로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때 저 지도해주시고 챙겨주시고 했던 분들에게도 좀 많은 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아너스 선액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2021 헌액식에서 아너스에 헌액됐지만 군복무로 인해 수상 소감을 전하지 못했던 우리 마타 조세웅 선수가 아너스 헌액 소감을 보내왔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전당 아너스에 선정이 되었는데 제가 선수 때 많이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선수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이제 다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이어지는 순서는 지난 한 해 e스포츠 발전에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특별상 시상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상은 역사가 오래된 상인데요. 과거 e스포츠 대상 시상식부터 시작된 특별상을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e스포츠인의 밤이 명맥을 이어 시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별도 행사 없이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다음 헌액식에선 직접 모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차차 상황이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다음에는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가 생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특별상은 올해 e스포츠 종목상과 올해 e스포츠 팀상 그리고 공로상으로 나누어 발표하겠습니다. 네, 종목상과 팀상은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로 후보를 선정하고 투표인단의 투표를 취합해 선정하고요. 공로상은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됩니다. 네, 자 먼저 e스포츠 종목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과연 어느 게임이 올해의 종목상을 수상하게 될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올해 e스포츠 종목상 수상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1부 리그인 LCK와 2부 리그인 LCKCL 그리고 아카데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 명실상부 국내 최고 e스포츠 종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e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아마추어 선수 발굴에도 힘쓰는 등 e스포츠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20년, 21년, 그리고 22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e스포츠 종목상을 수상했는데요.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CK 사무총장 이정훈입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올해의 종목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LOL, 한국 e스포츠 리그인 LCK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 LCK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도입하며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개 팀의 선수들이 오늘도 1승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그리고 팬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이야기거리를 선사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그를 운영하는 LCK도 다른 지역, 다른 리그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팀과 선수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를 통해 팀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육성권 제도를 통해 신인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선수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협상권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게임을 서비스하고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와 LCK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라이엇 게임즈와 LCK는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팀과 선수들이 리그와 함께 안정적으로 동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의 종목상을 주신 것은 팬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상 부문 올해 e스포츠 팀상에 대한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상팀은 어느 팀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2022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 올해 e스포츠 팀상은 DRX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DRX는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e스포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DRX의 눈부셨던 활약은 수많은 e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RX 최상인입니다. 이번에 한국 e스포츠 협회에서 e스포츠 팀상을 이렇게 수여를 해주셨는데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훌륭하신 선수들, 리그 오브 레전드 뿐만 아니라 발로런트, 워3, 철권까지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거둬줘서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를 이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속해서 응원을 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DRX는 2023년에도 계속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의 영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오랫동안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공로상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공로상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이 수여됩니다. 과연 공로상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특별상, 공로상 부문 수상자는 우리은행의 박완식 부행장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완식 부행장님은 2019년부터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와 챌린저스 코리아 등을 후원하며 국내 프로 e스포츠 리그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네. 또한 고등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를 다년간 개최하여 건전한 e스포츠 향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공로상은 대리수상으로 전달드렸습니다. e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 e스포츠 종사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 명예전당 헌액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한 해
땀 흘리고 애써주신 수많은 선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e스포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진심을 다해 응원해주고 계신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특히 올해는 e스포츠인이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야 할 축제가 펼쳐지잖아요. 그럼요. 네, 바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사실 e스포츠가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채택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멋진 승부로 e스포츠가 다시 한번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헌액식에선 대한민국의 금메달 소식과 더불어 롤드컵 우승 소식까지 전해드리길 희망해봅니다. 소망합니다. 네, 확정! 네. 내년 컨셉 확정! 꼭! 네. 네. 자, 마지막으로 2023 e스포츠 명예전당 헌액식은 여러분과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e스포츠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구호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e스포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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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